안녕하세요. 저는 문성중학교 3학년 이다혜입니다. 제 전형은 오른손 올라운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문성중학교 2학년 김소희입니다. 제 전형은 오른손 디핀플입니다. 저는 그래도 단식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복식은 상대와 합을 맞춰야 하고 나만 잘해선 안 되니까 좀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, 단식보다. 저는 비교적 복식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 파트너가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같이 합을 맞춰가다 보면 더 좋은 호흡이 나오기 때문에. 제 롤모델은 일본 선수인 하야타 이나입니다. 이유는 같은 탁구 선수지만 저랑 완전 다른 플레이이기도 하고 좀 더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많아서입니다. 제 롤모델은 일본에 있는 이토미마 선수입니다. 왜냐하면 같은 전형의 핀플 선수이기도 하고 다리가 정말 빨라서 볼을 잘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저희끼리 하는 연결 연습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시합할 때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빠른 볼이나 천천히 오는 볼들 준비할 수 있고 디펜스 되는 사람이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멀리 오는 볼을 빠르게 움직여서 치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시합에서 앞쪽으로 깊게 오는 볼을 많이 놓쳤었는데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원바운드 볼을 잡을 때 거리도 못 맞추고 밑에서 나오니까 안 맞는 볼들이 많았는데 좀 더 라켓 들고 위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시합의 목표는 단식 우승하는 것이고 앞으로 되고 싶은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. 이번 시합 목표는 단체전 우승이고 앞으로 시합을 할 때 입상을 하고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안게임에서 복식으로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습니다. 문성주 파이팅! 그게 아니야.